발걸음을 재촉했던 고고요라고 했던 이재선 선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김기현 선수도 여기서 파란색으로 색깔을 배정받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네. 번째 세트입니다. 궁금하네요. 김기현 선수가 5할 본능 테란전 8승 8패를 맞추면서 시즌에 20승 19패로 끝을 낼 수 있을지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테란전 이기면서 8승 8패가 되고 시즌은 20승 19패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안 될 거야. 안 돼요. 예. 아 진짜 근데 이게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선수들 보면은 각기 이제 특성도 있고 인간 상상도 있고 이게 다 존재하잖아요. 네. e스포츠 역사도 좀 되다 보니까 이제 연관 관계도 되게 이제 많고요. 상성 관계도 있고. 김기현 선수 5할 본능이 저는 시즌 내내 유지된 게 너무 신기해요. 당신의 거꾸로는 어떻게 신기해 안 해요? 그게 더 신기해요. 그런가요? 뭐 좀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 김기현 선수 5할 본능은 이거 진짜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본인, 예, 본인도 아마 의식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남들이 옆에서 다 5할 5할 하니까 네. 본인 스스로도 뭔가 승이 더 많아도 이거 5할 맞춰야 되나 물론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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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정말 이게 뭐 농담이 아니라 그런 자신의 이미지 때문에 경기가 흥하는 선수도 있고 망하는 선수도 있죠. 네.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뭐 공격 본능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아우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래서 이제 네. 그르치는 경우가 좀 있긴 해요. 저는 그 이미지를 살짝 망쳤었어요. 예, 네, 다들 이제 아실 분들은 다 아실 만한 네. 이제 맞죠? 갑자기 끝난다 네. 뭐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네. 이미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네. 계속 테란이라고 하죠 우리. 옛날에 저 신문에 기사도 났었어요 그렇게 그 별명이. 그 어린이들이 보는 딴지일보 이런 거죠 뚱지일보. 오, 저는 그걸 보고서 진짜 기자분에게 쓰일 만한 네, 그 기자분에게 전화를 할 뻔했었었는데 네. 어쨌든 이미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말하는 대로 가는 게, 그것도 분명히 부진 못합니다. 부진 못해요? 무시와 부정을 말. 네, 부진 못해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 친구가 땅껌이 드랍 이럴 수도 있겠는데. 드랍? 아 설마 그냥 본진이 지어도 그렇게 안 멀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시간마저도 단축을 해서 드랍을 가겠다. 뭔가 네. 지울 기세잖아요, 이 친구. 네, 군수공장이거든요. 네, 이 친구는 뭔가 지울 기세예요. 그냥 있을 건 아니에요. 네, 군수공장. 저 아주 미세한 차이조차도 단축을 시켜서 네. 상대방이 예측을 하지 못하는 그 타이밍에 한번 들어가 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네요. 오늘 CJ가 인스타트인데요, 3분 요리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뭔가 경기를 길게 가지 않겠다. 네, 빨리 전자레인지 한번 돌리는 걸로 끝나겠다, 그냥.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또 이게 시간만 잘 맞추면 타이밍만 잘 맞추면 네. 맛이 끝내주거든요. 그렇죠. 네. 급할 때 먹을만합니다. 그럼요. 군대에 있을 때도 냉동 같은 거 되게 많이 먹잖아요. 아 네. 많이 먹죠. 네. 그런 것도 뭔가 다 돼 있긴 하지만 돌리기만 하면 되지만 그것만으로 레시피가 있습니다. 아 시간을 맞춰야 돼. 네. 정확하게. 그렇죠. 한 번 돌려라. 네. 저도 그런 거 참 많이 배웠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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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의 경기 운영을 준비해 온 것 같아요. 토 아. 아, 네. 기술실이 달리면 토인데 네. 지금은 예, 기갑병 드랍을 최대한 빨리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들고 그렇습니다. 이게 플러스 50이 되는 시점에서 네. 네. 예, 반응로를 달면은 우주공항과 어떤 반응로의 시간 차이가 우주공항 빌드타임이 60이고 반응로가 5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10초 후에 반응로를 지으면 거의 동시에 비슷한 타이밍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네 선생님. 네 오선생. 네. 자 그리고 예, 생각한 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빨리 가요 핫반. 예, 네. 아마 이번 주 내로 기갑병 너프가 될 예정이긴 한데 네.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리그 내에서 꼴 뽑는 거예요. 끝까지 네. 그냥 담을 쪽 빠질 때까지 그냥 좋은 건 써야죠. 아, 네. 네. 쓰라고 줬는데 네. 아껴서 뭐예요 그거. 어차피 비시즌인데 이렇게 못 써요. 어차피 너프 될 거 그냥 네. 오늘 마지막으로 뽕을 뽑겠다. 네. 네. 쓰라고 줬는데 안 쓰면 그게 미련한 거죠. 네 그렇죠. 자 먼저 기갑병 네, 스타 안에서는 날씨행을 안 봤거든요. 뭐 비가 온다고 해서 바깥에 비가 온다고 해서 사양기 아프면 불을 못 끼우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떨어지면 일단은 뜨겁습니다. 네 굉장히 가까워요. 2열, 7열 전장 자체가 본진에서 출발해도 가깝지만 이런 식으로 전진에서 지으면은 더 가까워지는 네. 거죠. 타이밍 상으로 막 같은 빌드를 갔었을 때 내가 먼저 친다! 내가 사운드 먼저 때리는 쪽이 유리하잖아요! 스캔 떨어졌는데 이상해. 애프터 보너스 벌써 도착했어요! 왔어요! 벌써! 왔어요 벌써? 벌써 자, 따끔이 지뢰! 와, 터졌군요 또. 아니 지뢰가 한 개가 그냥 이거 당분간은 일 아예 못하겠는데요? 아예? 끝나겠는데요 거의? 와! 와. 일꾼이면 자! 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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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밑에 해외전 같이 안 뽑아먹고 죽었는데 땅콤이 지뢰 코이 빠져서 네 정말 쓰면서 뽑아먹고 없애고 와 밑에 해병 8킬
지제이트 쏘는 빈버커! 해병이 이렇게 또 왔어요! 배달 왔어요! 와 너무하네요 정말. 이런 아, 이런 빈드가 얼굴 보세요 지금 막 잘해서 네. 기분 나쁘거든요. 들썩들썩 했거든요. 김경수가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와, 이거 진짜 짜증. 이게 마지막 경기 인단 신호 하란 말이에요. 와 이거 진짜 실제 7분 아까 9분 지금 7분 합쳐도 20분이 안 넘어요. 와 이 기갑병 너무 만족. 이거 확실하네. 이거 결정타예요. 예. 아니 이민가 이미 발표 그 안은 나왔어요. 네, 어떻게 네. 하겠다라고 안은 나왔는데 이거 이번 주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 높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의 파괴력과 화력을 화영기합병이 마지막 그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또 보여주세요. 야 이게 좀 술렁술렁한데 진짜 이거 불쾌하거든요 사실. 아니 뭐 네. 이딴 일 진짜 싶을 정도로 네. 네. 진짜 이거는 와 진짜 막 육두 문자가 나오면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돼요. 벤치 분위기가 그냥 뭐 끝인 게 아니라 네. 너무한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네. 봅시다. 3번 3세트 같은 봅시다 한번 3세트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